깊이 간직해온 그리운 얼굴, 인생의 참스승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성곽의 도시, 경기도 수원. 서호중학교에는 900여 명의 꿈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기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부터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3시간짜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소화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하러 가는 것 같아? 봉사. 쓰레기. 쓰레기 줍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서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아, 진짜 완전 열심히 할 거. 출발 준비 됐습니까? 네! 출발! 출발! 20여 명의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이 향한 곳은 바로 꽃향기가 가득한 인근 호수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애기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나오고 있어. 우와. 우와. 나와. 야생화 이름이 뭐다? 애기똥풀. 애기똥풀이 아니야. 애기똥풀꽃. 자연을 교실 삼아 이영관 교장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수원의 나들이 명소이자 유서 깊은 유적지로 알려진 서호에서 현장 학습이 펼쳐집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번 문제 내볼게. 여러분들 뒤로 돌아. 저기 정자 이름 저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는 사람? 황미정. 항주의 미목과 따라서 여기 있는 항자를 따고 항미. 요 미자는 여러분들 미자 무슨 미자 그러면 아름다울미 그랬는데 아름다울미 아니야. 눈썹미자야 눈썹미. 학생들은 호수의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 황미정을 시작으로 방죽둑 소나무와 서호의 빼어난 경관들을 탐사하는데요. 3시간에 걸쳐 서호를 공부하게 됩니다. 2005년 봄,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을 개발한 이영관 교장 선생님. 벌써 7년째 독자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호에 대해서 알고 그 애양심을 갖게 되고 애양심이 점차로 커져서 애국심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상여가 지나가잖아. 이번에 도착한 곳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방죽둑 소나무 앞. 왜 손을 교장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대고 있을까? 나무에 대해 알아보자고. 그게 소나무 나이 알아보자고. 올해 몇 년이야? 올해요? 2011년. 2011 빼기 1799. 한번 해봐. 얼마 나와? 32. 아무리 못해도 이게 200년이 넘은 소나무야, 이거. 와. 많이 사셨네. 이거 노송이라 그래야지. 평범했던 소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야, 이 소나무 이거 얼마 갈까요? 어떤 소호납줄갱이, 잉어과에 속하는 소호납줄갱이 사진이에요. 요거는 생생한 현장에서 서호의 역사와 환경을 체험한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는데요. 평소에 학교에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자연에서 보고 느끼면서 그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들으니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친근하시고 평소에도 저희들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존중받는 느낌? 야, 다른 사람, 얘는 말하기, 다른 사람은 뭐하기? 듣기. 듣기. 야, 창규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번 해봐. 창규는 어떤 문제 할까? 서호의 축조연대는
정조 23년 1799년입니다. 어, 좋았다. 예. 강명규. 해주세요. 수원 8경 중 서우와 관계 있는 8경은 제 6경 서우 낙조입니다. 네, 그래요. 와, 모범 보인다. 네, 간주. 저는 제가 이번 서우사항 공사학습 체험 교실을 참가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여기에 10년 살았거든요. 합동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답하면 족족 다 틀리고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이 되고요. 박수!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체로 함께할 때 교육의 미